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코너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뭐냐면 What's Hot.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핫한 제품들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져와서 열어보고 써보고 만져보고 하는 영상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여기에 있는 Maybelline New York 그리고 지지 하리의 컬렉션입니다. 제품을 사실 메이벨린에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요거를 보면 이렇게 캘리포니아 레드 컬렉션이랑 뉴욕 뉴드 컬렉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요 컬렉션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패키징이 예쁘게 돼 있어요. 일단 컬러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베이비 핑크 색상이라서 예쁘네요. 검색해봐야지. 글로벌 탑 모델이자 패션 아이콘인 지지 하디드가 메이블린 뉴욕과 첫 번째 메이크업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저는 사실 진짜 좋아하는 셀럽인데요. 정말 너무 축복받은 유전자인 것 같네요. 엘라 하디드도 너무너무 예쁘고 둘 다 어쩜 그럴 수가 있지? 지지 하디드가 1년 동안 직접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컬러랑 네이밍을 직접 했다고 하네요. 알고 볼까 여기 제품들 네이밍이 다 그 지지 하디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했다고 하네요. 그럼 제품을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까요? 뉴욕 누드룩은 조금 더 뭐라 그러지? 세련되고 모델 같은 느낌? 완전 시크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레드룩은 제가 훨씬 더 좋아하는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햇빛 많이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의 룩이에요. 캘리포니아의 햇빛이 강하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멋있구만. 자, 바로 그러면 첫 번째 제품, 이거는 지지 하디드 리퀴드 스트럽이라는 제품이고요. 두 개, 웜이랑 쿨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이런, 오, 엄청 반짝이는데 이렇게 크림 타입의 하이라이터인데요. 피그멘테이션이 완전 장난 아닌데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직접 바르는 것도 예쁜데 메이크업 베이스랑 섞어가지고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얼굴에 바르면 얼굴에 전체적으로 은은한 광을 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얼굴에 이런 하이 포인트 있잖아요. 광대뼈, 콧대, 이마 등에 발라주면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얼굴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형이 크림이라서 엄청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 한번 볼게요. 지지 하디드 젤 아이라이너 펜슬 블랙 색상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막 뭉개지는 질감이 아니네요. 그래도 많이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뭐 이렇게 번진 듯한 느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러운 아이라이너 표현하기 쉬운 그런 질감일 것 같아요. 다음은 지지 하디드 브로우 펜슬 요 두 개네요. 하나는 다크 브라운, 하나는 애쉬 브라운이에요. 색상이 요렇게 돼요. 젤 투 파우더 표물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를 때는 젤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나중에 파우더처럼 매트하게 발색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 이렇게 펜슬이 조금 너무 광나면 좀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빡쳐 보이고 그런 느낌이라서 싫은 것 같아요. 앵글이 이렇게 있어서 살짝 이렇게 얇게 뭐 하나하나 그리는 거 있죠. 이게 가능하네요, 아직은. 나중에 계속 써가면 이게 근데 앵글이 다 사라져. 이렇게 캘리포니아 레드 컬렉션에서 제가 이 스트로빙 크림이랑 이렇게 다 써봤는데 립스틱은 나중에 뉴욕 뉴드 컬렉션이랑 같이 한 번에 발색을 해볼게요. 뉴욕 뉴드 컬렉션으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지지 하디드 리퀴드 아이라이너 펜. 메이빌린은 워낙 이거 리퀴드 아이라이너 유명하죠. 브러쉬가 0.01mm래요. 그래서 엄청 정교한 그 라인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으로는 지지 하디드 스트로빙 크림 쿨. 이게 두 개 있었구나. 여기 쿨이고요. 살짝 얘는 더 핑크빛이 많이 나는 라인인 것 같아요. 요거는 골드. 골드도 보면 살짝 핑크빛이 있긴 한데 쿨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색상이에요. 이제 마지막 립스틱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오스틴이에요. 이게 보니까 아까 그 지지 하디드가 색상 이름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다고 하잖아요. 했잖아요. 첫 번째 립스틱 오스틴은 자유분방한 예술가 친구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요. 그리고 타우라? 타우라 요거 베이지 누드 색상은 자신의 별자리 황소자리 타우루스에서 따온 이름이네요. 그리고
에린. 에린은 자기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름을 땄대요. 역시 발색하면 립스틱 발색이 제일 재밌죠. 제가 사실 팔뚝 발색을 정말 못해요. 이거를 왜냐면 늘 각도를 어느 각도에서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 크림이었는데 여기 한 번 발색이고요. 두 번 발색을 해볼게요. 엄청 크리미한 질감에다가 살짝 차가운 느낌의 레드 색상이네요. 카이르. 얘는 조금 더 웜톤의 레드 색상이에요. 그리고 라니. 이거는 완전 다홍 색상 같은데? 얘는 더 다홍색에 가깝네요. 이제 뉴욕 뮤직 컬렉션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맥켈이라는 색상이에요. 좀 밝은 살짝 보랏빛이 도는 듯한 누드 색상이고요. 타우라. 뭔가 나는 지지 하디드가 이런 색상을 바른 걸 많이 본 것 같아. 브라운 색상에 더 가까운 누드. 마지막으로는 에린. 헐. 핏줄 때문에 발색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딱 가을 색상. 오케이, 이렇게 발색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 레드 컬렉션 룩으로 한번 요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은 제가 다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색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퀴드 스트로빙 크림 웜 색상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런 파우더 브러쉬로 한번 써볼게요. 올! 살짝만 터치했는데도 장난이 아니구만. 이렇게 콧대랑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야 할 부분에 일단 살짝씩 덜어놔 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브러쉬를 그냥 둥글게 굴리면서 블렌딩 시켜주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룩이에요. 예전에도 비슷한 메이크업 한번 하긴 했는데 아무튼 광을 일단 정말 많이 내줘야지 예뻐요, 이 메이크업은. 그리고 저는 여기에도 해줄게요. 여기 이너 코너. 지지 하디드의 화장법을 참고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살짝 브론즈 룩도 나오고 그렇구나. 브론저로 광대뼈 아래를 이렇게 컨투어링 해주듯이 해줄게요. 그리고 블러셔 바르는 부분에도 조금 더 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룩이니까 콧등에도 브론저를 발라서 살짝 그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줄게요. 지지 하디드 젤 아이라이너 펜슬 블랙 색상이에요.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을 일단 채우고 눈꼬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요 정도로 빼줄게요. 그리고는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짝 이렇게 스머지 효과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드 색상 있는 제품들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일단 매트한 누드 아이섀도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줬네요. 심화 들어간 브라운 색상. 이렇게 눈 중앙 부분에 이렇게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더 어두운 다크 브라운 심화 섀도우로 눈꼬리 부분에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깨끗한 브러쉬로 한번 경계선을 쓱싹쓱싹 없애주고 그리고 언더라인에도 이 매트한 브라운 섀도우로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부각시켜줄게요, 언더를. 마스카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뉴욕 뉴드 컬렉션에서 사용할게요. 지지 하디드 듀얼랜디드 파이버 마스카라. 그러고 보니 내가 아까 이걸 설명을 안 했네? 오히려 잘 됐다. 제가 바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한쪽에는 파이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마스카라가 이렇게 있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파이버가 따로 들어있어가지고 속눈썹 길이나 볼륨 같은 거를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때까지 썼던 거는 마스카라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살짝 빨리 굳어버리더라고요. 그 안에 파이버 때문에. 오케이, 사용법은 보니까 블랙 피그먼트를 먼저 발라준 다음에 그다음에 파이버를 한번 바르고 그다음에 블랙 피그먼트를 한번 더 발라주는 방식이래요. 속눈썹 뿌리에 비벼서 밀착시킨 후에 위로 빗어주면 돼요.
올. 오케이. 다시 마스카라를. 오. 헐. 올. 보이시려나? 오, 지금 속눈썹 짱 길어진 거 보여요? 헐! 언더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바로 눈썹으로 넘어갈게요. 원래 지지 하디드가 눈썹이 엄청 그 페덜 눈썹?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뭐 각을 살려가지고 한올한올 그리듯이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입술 남았네요. 제가 사실 원래는 처음에는 오스틴을 쓰려고 했어요. 이게 그 지지 하디드 동영상 보니까 오스틴을 썼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카이르랑 라니를 섞어서 써볼게요. 너무 정교하게 바르지 않아도 돼요. 경계선을 이렇게 브러쉬로 살짝 크리트립하게 해줄게요. 그리고는 라니 색상을 입술 중앙에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브러쉬로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컬렉션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 틴티드 프라이머? 아, 틴티드 베이스랑 그리고 아이섀도우 팔레트, 페이스 팔레트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사실 많이 써보고 싶었는데 이거라도 그래도 써보게 된 게 어디예요, 그쵸? 호주에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러 가려고 하니까 트라이스타인 가면 판다고 하던데 12월 9일부터인가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돼가지고 저는 오늘 같이 촬영을 못했고, 한국에는 롭스 가면 벌써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이 코너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 핫한 제품들 여러분 써보고 싶었지만 고민했던 제품들 제가 미리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동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고마워요. What's hot? 안녕.